얘기를 다 들어줄 것만 같은 산. 그러나 힘들여서 올라가지 않고서는 만날 수 없는 것이 산 아니겠습니까? 네, 까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겨울산을 등반하시게 되셨어요? 아, 지금 우리 딸내미가 어디를 들어가는데요. 네? 일요일날 어디를 가는데. 예. 그 전에 가족끼리 오려고 왔습니다. 아니, 어디를 가시길래? 제수를 학원에 들어가는데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딸의 눈앞에 신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다시 쓰러져서 1000년, 그렇게 3000년을 산다는 주목입니다. 태백산 정상 장군봉입니다. 해발 1567m, 국내 8번째 고봉이죠. 하나, 둘, 셋! 화이팅! 최선을 다해라. 그거예요. 아니, 최선. 최선을 다해라. 짧고 굵다. 딱 한 만큼 결실을 맺게 돼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라. 저는 여기 전기 받으러 온 건 맞고 전기를 받아서 다음 2014년 때는 수능도 대박이 나고 수능 대박뿐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과에 원하는 대학에 꼭 입학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와 딸의 소원을 태백산은 듣고 있겠죠. 이번엔 태백산의 두 번째 봉우리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정상인가요? 네. 보통 산을 대표하는 얼굴은 가장 높은 최고봉인데요. 태백산은 두 번째 높은 영봉이 더 유명합니다. 바로 천재단 덕분인데요. 하늘에 제사를 지낸 내력은 기록에 남은 역사만 해도 1800여 년 전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고시대부터 떠돌던 안개와 바람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있겠죠. 기분 어떠세요? 아, 너무 상쾌하네요. 힘들지 않았어요? 별로 안 힘들었어요. 군대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 찬바람 불면서 추워서 입은 얼고 그래도 이 시원한 겨울 산행이 좋은 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더운 거 먹고 시원하다. 근데 야, 추운 바람 쐬면서 왜 시원하냐 그러는데 그거는 겨울 산행을 와봐야 될 것 같아요. 태백산은 단군 신화의 무대로 여겨져 왔습니다. 백일기도 끝에 사람이 된 웅녀의 설화가 내려오는 까닭일까요? 치성을 올리는 사람이 끊이질 않습니다. 영험한 달이니까 그래서 이제 신발을 해서 이렇게 아들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려가는 게 아 이제 내가 이제 이런 데도 와서 해보고 내가 하니까는 아 이제 내 부모님도 나를 위해서 뭐 시골이니까는 뭐 이렇게 높은 산 하는데도 정화에서 떠는다는 그걸 하시겠구나 생각을 하죠.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 마음이 대물림되는 것처럼 누대에 걸쳐서 쌓여온 사람들의 소망과 기원이 오늘날까지 태백산의 설화를 엮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인적이 끊긴 시간에 뜻밖의 등산객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